저는 최근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드론 앞에 나와 있습니다. 드론은 방송 촬영, 교통 정보 수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필요성과 활용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드론에 자격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드론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론이 무엇인가요? 예,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드론이라 하면 벌이 윙윙거리는 소리를 따서 드론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명칭으로는 이제 무인 비행 장치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주로 무인 비행 장치가 활용되는 분야는 이제 항공 촬영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드론은 이제 항공 방제, 즉 농약 살포용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는 이제 시설물에 대한 안전 진단, 즉 사람들이 이제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에 드론을 활용을 함으로써 이제 안전 진단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예들이 있겠습니다. 아, 저희 뒤에 굉장히 큰 드론이 있습니다. 자, 이 드론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이 드론은 지금 자체 중량은 12kg 정도 되고요. 이제 이 용도는 주로 이제 농약 살포용, 방제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수하게 제작된 드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략 농약은 한 10kg 정도를 실어서 최대 중량은 한 37kg 정도 되고요. 현재 이제 가장 이 드론에 대해서 문제는 이제 채공 시간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 30분 이내가 되겠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런 배터리 기술이 발전이 되면 더 많은 이제 농약 시간을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드론을 운행하는데도 자격증이 있다고 들었어요? 예, 사실은 이제 일반인들은 이제 드론 하면은 이제 취미용으로서 이제 자격증이 필요 없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오해입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자격증인데요. 이제 자체 중량 12kg가 넘는 사업용 드론에서는 반드시 자격증을 소유하고 이제 비행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 교통안전공단에서는 국가 자격을 시행하고 있는 이제 공인기관으로서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안전한 드론 비행을 위해서 초경량 비행장치 조정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데요. 자격증 신청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자격증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